여보세요, 지우야? 나 여기 도착했어. 친구분이 어떤 스타일이랬지? 활달한 스타일. 일단 끊어봐. 열정, 열정, 열정. 안녕하십니까. 원친구 산악회장 강윤아예요. 혹시 지우 친구분. 예, 제가 대학만 5년을 다닌 사람이라 아주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빠싹해요. 근데 우리 친구는 몇 살? 우리 산악회 동아리에서는 다말 편하게 하니까 아주 말좀 놓는 게 어때? 저는 초면이라 아유, 좀. 괜찮아. 우리 원친구 산악회 애들이랑 다 친구라니까는. 그래서 장학제도에 대해서 무서운 게 궁금해. 내가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알아. 아니 글쎄 우리 원친구 산악회 애들도 다내 덕에 꿀정보 얻어갔다니까는. 그 말만 해. 사실 학자금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니, 고민이야. 학자금? 잠깐만, 학자금이 왜? 계속해 봐봐. 아니,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거든? 근데 내가 또 집에서 넷째여가지고 다자녀 국가 장학금? 그것까지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 친구 그거 몰랐어? 그 뭐야, 중복 지원 방지 제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니까 넉넉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아니, 이 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친구, 잘 봐봐.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게 되면은 정부 학자금의 그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될 거 아니여? 그러니까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려면은 바로 이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제도가 꼭 필요하지. 그렇구나. 그래도 아쉽긴 아쉽네. 그래도 중복 지원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봐야 돼. 중복 지원 예외사항? 그건 또 뭐야? 잘 들어봐, 친구. 국가 근로 장학금, BK21, 연구 장학금 등 연구 활동 보조비, 멘토링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 복무 지원금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 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 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되고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이나 지원금도 중복 지원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이걸 다 아는 거야? 에이, 이거 별것도 아니야. 그 말이지, 내가 바로 그 원친구 산악회장 말하고 5년째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 장학제도에 대해서 아주 빠삭해. 아니, 이참 우리 친구도 우리 산악회 들어와. 내가 특별히 부회장 등 넘겨줄게. 이게 노리는 사람 엄청 많다. 이 경치적으로 산 오르면서 후식으로 그냥 막걸리를. 아니, 근데, 이 뭐고? 이 뭐고? 여보세요? 열정! 열정! 나 바로 산악회장 강윤아예요. 그래, 또 우리 산악회랑 같이 산타야지. 오케이, 금방 가. 그럼 우리 산악회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아니, 나 가. 아니, 응? 여보세요? 아니, 정보는 다 아는데, 이러다, 나 대학 평생 다니게 생겼잖아. 야, 됐어. 그 회장님께 산악회는 안 들어간다고 꼭좀 전해줘. 꼭이다 꼭. 햇빛이 왜 이렇게 세? 정말. 선글라스를 두고 가셨네. 산악회를 들어가 마라. 근데 얘는 만남이라는 게 언젠데 아쉽다나. 유빈아, 미안 미안. 아니 요 앞에서 엄마랑 얘기를 좀 하다가 좀 늦었어. 미안해. 괜찮아. 그만 딱 얼른 앉아.
근데 오늘 지효 친구분 소개받기로 하지 않았어? 아, 왜 혼자야? 네. 말하자면 좀 긴데 그냥 얘 따가지고 그냥 먼저 가셨어. 아 근데 무슨 학자금 제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 아 나도 듣고 싶었는데 완전 꿰뚫고 계시더라고. 아,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제도는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제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의 학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야. 아, 역시 우리가 까딱하게 설명도 너무 잘한다. 근데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해? 아 너랑 얘기하지 너랑. 근데 그 등록금이면 수업료 말하는 건가? 수업료도 포함되긴 해.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너가 말했던 수업료, 등록금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은 필수 경비라고 하고 학생회비 등 기타 납입금은 선택 경비라고 해. 아 그렇구나. 아, 나는 아빠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셔가지고 거기서 장학금 지원받는데 그건 상관없겠지? 우리 엄마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했거든. 그렇지 않아. 꼭 한국장학재단이 아니더라도 대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에 속해서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아닌데 우리 엄마가 아 잠깐만 내가 너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 내가 엄마한테 보통 어른 말이 맞죠? 잠깐만. 얘 진짜 어쩌면 좋냐? 네 알겠어요. 네. 아니 엄마한테 다시 전화했더니 네 말이 다 맞대. 아니 내가 원래 너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다 너 말이 맞는 줄 알고 있었어. 아 유빈아 우리 여 앞에 떡볶이집 생겼다는데 같이 먹으러 갈래? 그래 좋아. 아 잠깐만 근데 우리 엄마가 떡볶이는 좀 매워가지고 뭐? 위에 안 좋다고. 잠깐만 내가 엄마한테 먹어도 되는지 확인 좀 해볼게. 잠깐만 멈춰! 너 아까 중복 지원 제도도 그렇고 이제 먹는 것까지 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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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장학재단의 중복 지원 방지 제도 잊지 마세요.